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는 낫스로 제 업무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가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입문자를 위한 시놀로지 낫스 따라하기 시리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놀로지 낫스를 처음 사용해보라고 했을 때 여전히 어려워 보이고 이걸 잘 쓸 수 있을지 의문도 들고 또 생각보다 비싼 초기 비용 때문에 더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놀로지에서 비스테이션 시리즈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스테이션은 사용하는 OS격인 BSM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학습 곡선 없이 아주 단순한 설정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NAS 제품군은 DSM,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로 파일 서버, 웹 서버, 메일 서버, 개발용 서버 등의 역할과 패키지 센터를 통해 수백 가지의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제공하지만 대신에 고급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다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설정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개인 데이터 관리처럼 핵심 기능만 NAS로 사용하고자 했던 라이트한 목적의 유저는 비스테이션을 통해서 학습 과정 없이 원하는 용도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비스테이션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용한 비스테이션 플러스는 좀 더 높은 사양과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위 티어의 제품입니다. 저장 용량이 4테라에서 8테라로 늘었고 최대 8명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전부가 함께 사용하기에 충분해요. 프로세서도 기존 ARM 기반의 리얼텍 칩셋에서 인텔 셀러론 J412호로 바뀌었고요. 메모리도 1기가에서 4기가 램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특히 사진 인덱싱, AI 기반 얼굴과 객체 인식, 멀티미디어 재생과 같이 프로세서 리소스가 필요한 작업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핵심 용도인 웹 업로드, 사진 백업, 데스크톱 동기화 작업에서 체감 속도도 크게 증가했어요. 여기에 플렉스 미디어 서버가 기본으로 내장돼서 별도의 설정 없이 로그인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플렉스 서비스 자체가 국내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죠. 제가 실제 활용하면 좋은 기능들 먼저 소개하고 플렉스에 대한 의견도 뒤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외부망 어디서든 접속해서 파일을 비스테이션 내에 저장하고 또 링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공유할 때 링크의 만료인과 비밀번호를 걸어서 안전하게 공유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이미 우리가 웹하드 서비스로 익숙하니까 넘어가고요. 특징적인 부분들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의 금전적인 이점을 바로 체감하는 방법은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클라우드 사진을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전부 백업할 수 있어요. 이전에 비스테이션을 사용할 때는 아이폰 앱을 장시간 켜둬야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비스테이션 플러스에 로그인만 하게 되면 저와 상관없이 이 제품이 알아서 아이클라우드의 사진을 백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클라우드 요금제로 2테라 14,000원을 매월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월 구독료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사진을 제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커요. 저는 일하면서 뭐 아이폰도 쓰고 갤럭시도 쓰고 계속 반복해서 바꿔가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은 아이폰이 아니면 열람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복사본을 구글 포토로 중첩해서 관리하는 것도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월 비용을 줄인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저의 사진 데이터를 온전히 내가 가지고 원하는 곳에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기기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줄 수 있죠. 기존 아이클라우드 앨범 구조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찍힌 장소를 포함한 모든 메타 데이터 그리고 얼굴 분석을 통해서 사람 구분까지 해주니까 이제 모바일 사진의 최종 보관 장소를 여기로 하고 아이클라우드는 중간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스테이션 플러스는 용량이 8테라니까 가족 구성원 전부 이런 식으로 개별 사용자로 등록해서 각자 사용해도 충분할 정도의 용량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는 웹하드들을 동기화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드랍박스를 쓰는 분도 있을 거고 구글 드라이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쓰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서비스들을 비스테이션 플러스에서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정확하게 데이터 동기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동기화된 복사본이 비스테이션 플러스의 지정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의미예요. 처음 비스테이션을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파일 이름이 바뀌면 동기화 버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지막 수정된 버전으로 잘 적용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큰 용량을 더 이상 구독할 필요가 없어요.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한 번씩만 비스테이션 플러스에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비스테이션에 내가 정한 보관 폴더로 옮겨두고 동기화 폴더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우리는 클라우드 용량 확보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가 비스테이션과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동기화를 담당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는 특정 시점마다 데이터를 비스테이션 보관 폴더로 이동시키고 다시 통로를 비워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스테이션은 상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해서 열람을 할 때도 내부망, 외부망 가리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후면에 있는 USB-C 혹은 USB-A 포트에 저장 장치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비스테이션 내에 파일을 옮겨두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니 미러리스에서 사용하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자동 백업할 수 있게 설정해뒀는데요. 이러면 촬영이 끝나고 저장 장치를 비스테이션 뒤쪽에 연결만 해주면 비품이 두 번 울려서 백업을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고 백업이 끝나면 또 두 번 울려서 다 됐다고 알려줍니다. 이러면 제가 꼭 사무실 내부가 아니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어디서든 비스테이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촬영본을 전달할 때도 제가 뭘 옮겨줄 필요도 없이 위치만 알려주면 돼요. 여기에 추가로 내가 사용하는 어떤 SSD든지 뒤에 연결을 하면 따로 비스테이션 내부로 파일을 옮기지 않아도 외부에서 SSD로 접속해서 파일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새 공유기들이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것조차도 도메인 설정해야 되고요. 외부 접속 설정을 위한 포트 포워딩 설정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비스테이션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기능입니다. 비스테이션 플러스 성능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플렉스 미디어 서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놀로지 NAS를 이 용도로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요. 따로 어떤 설정도 필요 없이 플렉스 서버 활성화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기능이 국내에서 크게 어필되기 어려운 이유는 플렉스 미디어 서버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구권에서는 DVD나 블루레이를 수집하고 리핑해서 개인이 미디어 서버에 보관하고 정리하는 문화가 상당히 강하기도 하고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비디오 가게에서 DVD 단계를 거의 거치지 않고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로 옮겨갔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용 미디어 서버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낄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스테이션 플러스의 주요 기능이자 마케팅 포인트인 플렉스 서버 기능 내장은 국내에서 크게 어필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스테이션 혹은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거나 많은 사용자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비스테이션 플러스를 선택하더라도 이게 현 시점에 가장 쉬운 개인용 네트워크 스토리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당장 구독료를 줄일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고 또 한 번도 NAS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개인용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있을 때 어떤 게 편한지 비스테이션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NAS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내가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개인용 스토리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 기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실제 사용하면서 체감하는 편리함과 편의성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NAS를 한 번이라도 써본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 개인용 네트워크 스토리지로서 빅스테이션 제품들이 의미 있는 구매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그런데 이런 개인용 스토리지를 갖게 되면 하나의 단점이 자꾸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고 쌓아놓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나도 정리해야 돼.